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르칼세간에 7개의 대지에 나오는 오마나지의 에스카노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에스카노르 같은 경우는 태양의 힘으로 강해진 특성을 지닌 인물이니만큼 밤에만 돌아다니는 혈귀와 제대로 된 싸움을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껏 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 다른 설정으로 바꾸어 가상 시나리오를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드디어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는 대마법사인 멀린의 방에 볼일이 있어 찾아갔고 멀린은 새로운 마법을 연구하고 있는 듯 보였죠. 에스카노르는 멀린씨 지금 뭐하고 있냐며 관심을 보였고 멀린은 드디어 새로운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마법은 이세계 텔레포트로 다른 공간으로 동물이나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법이 정말로 이세계로 보낸 건지 동물이나 물건을 보내서는 알 수 없다며 인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서 에스카노르를 많이 쳐다봤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당황하며 설마 저를 보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식은땀 흘렸고 멀리는 사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카노르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자 에스카노르는 저 같은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멀리는 당신이라면 충분히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하며 에스카노르에게 마법을 걸었고 에스카노르는 어떤 빛의 휘감이며 사라졌죠. 처음 본 세계에서 눈을 뜬 에스카노르는 사방이 어두운 숲이었기에 당황하며 멀린을 불렀고 다시 자신을 데리고 가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소리쳐도 자신은 되돌아가지 않았고 풀숲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한 혈귀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에스카노르를 보자마자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저는 맛없어요 저리 가세요 라고 하며 도망쳤습니다. 혈귀는 에스카노르를 마구마구 공격을 했지만 어째선지 요리조리 잘 피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짜증을 나게 했죠. 약해 빠진 인간 주제에 도망가기만 잘하네 하며 계속 공격을 해댔고 에스카노르는 죄송하다며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고 혈귀는 지금이 기회라며 긴 손톱을 에스카노르에게 뻗었죠. 그때 네지코가 튀어나와 그 혈귀의 손톱을 막았고 곧바로 탄지로가 나타나 무료호흡으로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겁에 질린 에스카노르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저 괴물은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탄지로는 저건 혈귀라는 녀석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의 외모를 보고 이곳 사람이 아닌 듯하여 외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사실 자기는 이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러자 탄지로는 엄청 신기해하며 이것저것을 물었고 에스카노르는 소심하게 이것저것 답을 해줬습니다. 탄지로는 그런데 이 세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며 아까 퇴치한 혈귀라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했죠. 예전에 혈귀들은 밤에만 돌아다니며 인간들을 몰래 죽이곤 했는데 어느 순간 낮에도 출몰하기 시작하며 인간들을 대놓고 사냥하고 있다고 말해요. 혈귀는 원래 태양빛에 소멸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갑자기 태양을 극복한 혈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며 한층 더 상대하기가 껄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네지코도 태양을 극복한 혈귀가 되었다고도 덧붙였죠. 에스카노르는 네지코도 혈귀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왜 동생은 저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묻자 탄지로는 네지코가 혈귀가 된 이야기와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귀들의 피를 모으는 중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안타까운 탄지로 남매의 사연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했죠. 탄지로는 일단 갈 곳이 없어 보이는 에스카노르에게 함께 동행을 하자고 했고 허름한 여관으로가 함께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좀 자려고 했더니 옆방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고 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기겁했고 탄지로는 뛰어나가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왜 이렇게 혈귀들을 자주 만나냐고 묻자 탄지로는 태양을 극복한 혈귀들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서 어디에 가든 혈귀들이 많다고 했죠. 에스카노르는 거참 이 세계는 무서운 곳이네요 라고 하며 덜덜 떨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탄지로는 에스카노르를 깨워 혈귀들의 냄새가 강해졌다며 이곳을 어서 빠져나가자고 했고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혈기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하연유, 카만우에도 있었습니다. 무잔이 벼르고 있던 탄지로의 위치를 알아내자 수많은 혈기들이 탄지로를 제 손으로 죽여 무잔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몰려든 것이죠. 탄지로는 그 많은 혈기들을 보자 에스카노르에게 죄 없는 일반인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혈기에 죽게 할 순 없다며 에스카노르 씨라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알겠다고 하며 여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갔고 탄지로와 네지코는 좁은 방 안에서 하나씩 덤벼든 혈기들을 처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가마도 남매여 고개를 숙이거라 라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렸고 탄지로는 본능적으로 네지코를 깨웠고 밑으로 납작 엎드렸죠. 그때 엄청난 참격 하나가 날아와 수십 마리의 혈기들이 가로로 갈라졌고 여관이 통째로 가로로 잘려나갔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떤 근육질의 남자가 한 손에 거대한 도끼를 들고 있었죠. 누구시지? 라고 했다가 뭔가 에스카노르와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된 탄지로 이게 아까 그분이라고?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늠름한 자태로 저벅저벅 걸어나왔고 아까의 참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카마누에는 에스카노르를 보고 뭐하는 녀석이냐고 물었죠. 나는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 지금부터 하찮은 네놈들 박살낼 남자다 라고 말했고 카마누에는 오만한 인간이군 너 따위가 감히 하연인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놈이 방금 날린 공격으로 혈기들을 죽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일륜도로 목이 잘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곧바로 재생할 수 있다 으하하하 하고 웃었죠.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그러기엔 이미 모두 불타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말했고 카마누에가 쓰러져 있는 혈기들을 보자 반으로 잘려간 부분이 점점 타들어가 온몸이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당황을 하고 있던 카마누에게 에스카노르는 저벅저벅 걸어갔고 덤비지 않을 건가? 이 압도적으로 위대한 모 앞에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라고 하며 그대로 도끼로 카마누에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카마누에는 곧바로 온몸이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해가 뜨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에스카노르가 휘두르는 모든 곳에 태양 에너지가 있었기에 일륜도에 담겨져 있는 태양화보다 훨씬 강한 마치 태양을 직접 내리쬐는 정도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라고 해도 멀리 있는 태양에서 소멸만 하지 않을 뿐 직접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 온몸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었죠.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냐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아까는 추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신은 해가 뜨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모든 것에 정점이 되는 자가 된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발언에 그저 순수하게 멋있다고 박수를 쳤고 탄지로의 박수를 보고 네지코도 짝짝짝 따라쳤습니다. 탄지로는 에스카노르에게 이젠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에스카노르는 그 무잔이라는 건방진 녀석을 박살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원산으로 출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그들은 나타공원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에스카노르는 자신이 7개의 대제 기사단이며 그 기사단에는 이런 초월적 존재인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다며 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도란도란 살아올랐죠. 그런데 탄지로는 에스카노르를 보고 어째 아까보다 몸이 많이 작아지신 것 같다고 했고 에스카노르는 슬슬 해가 질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다며 아까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어째 불안해졌지만 그래도 산을 올랐고 올라갈수록 수많은 귀살대원들의 피냄새가 짙어져 갔죠. 그때 귀살대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그들의 공격에 이상함을 느끼며 자세히 봤는데 등 뒤에 거미줄이 있어 그들을 조종한 듯 했습니다. 탄지로는 조종하는 본체를 찾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에스카노를 보자 그는 이미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몸 상태가 되어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만 하고 있었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귀살대원들을 최대한 해치지 말고 있으라고 했고 빠르게 그 거미줄에 출처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를 찾아 물의 호흡으로 목을 베어내며 겨우 끝났나 싶었죠. 그 다음 아까 네지코와 에스카노르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봤더니 이미 네지코와 에스카노르는 거미줄에 잡힌 채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하연우 루이. 루이는 탄지로가 없는 틈을 타 네지코와 에스카노르를 제압했고 탄지로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이들을 고문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그만두라며 루이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옆에서 아빠의 혈기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주먹으로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거미 혈기들이 모여 탄지로의 처절한 싸움을 구경하며 즐겼고 에스카노르와 네지코는 계속 공중에 매달린 채 몸부림쳤지만 살갗만 더욱 거미줄에 베이게 되었죠. 루이는 한참 동안 탄지로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가지고 노는 것도 지겨워졌으니 슬슬 죽여주마 라고 하며 다가왔고 그 순간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녀석들을
가지고 놀 차례인가?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스카노를 묶고 있던 거미줄이 에스카노의 엄청난 근육에 의해 끊어지기 시작했고, 근육질의 몸이 된 에스카노르가 바닥에 쿵하고 착지를 했죠. 루이가 공을 하고 장난을 치던 때 어느새 동이 텄고 에스카노르는 힘을 다시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 거미혈기가 에스카노르에게 이 녀석 뭐냐고 덤벼들자 양손으로 형 거미혈기의 목과 몸을 뜯어 분리해버렸죠. 그 순간 아빠 거미혈기가 뛰어가 에스카노르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렸고 에스카노르의 가슴팍을 쳤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에스카노르는 오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그 주먹은 내게 갓난아이의 주먹보다도 약해 보인다 고하며 에스카노르는 주먹을 들어 아빠 거미혈기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죠. 루이는 어차피 저런 일륜도가 아닌 공격에는 회복한다며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아빠 거미혈기는 몸이 불타 소멸하고 있었고 형 거미혈기도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카노르는 내 녀석들은 태양의 힘에 약하다고 했지 이 몸은 태양 그 자체다 라고 하며 한쪽 손을 들었고 그러자 저 멀리 있던 자신의 도끼가 날아와 손에 촥 달라붙었죠. 루이는 자신의 거미줄 혈기술을 에스카노르에게 뿌렸고 에스카노르는 도끼를 한번 휘두르자 그 거미줄이 전부 불타버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 치는 루이에게 단숨에 뛰어가 순식간에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린 부분의 세포가 불타오르자 고통스러워하는 루이, 에스카노르는 이제 좀 놀아볼까 했는데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 쓰나 라고 하며 옆에 나무에 루이를 꽂아놓고 주변에 있는 거미혈기들을 순식간에 전부 도끼로 베어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루이를 나무와 함께 도끼로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습니다. 판지로는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 발표했고 에스카노르는 이 몸에게 대항하는 자들의 말로는 전부 죽음뿐이다 라고 오만하게 말했죠. 그때 지원으로 온 귀살대원들이 도착해 그들을 모두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았다며 함께 귀살대 본부로 가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카노르 같은 경우는 태양이 뜨지 않아도 태양의 힘을 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쪼레 혈기들 상대로 그런 거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술을 쓸 필요가 없기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으니 왜 도원 얼티밋 안 씀? 이러면서 초반부터 궁극기 쓰지 않았다고 태클 거는 댓글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가상 시나리오를 쓸 때 일부에서 캐릭터의 모든 궁극기를 다 쓰기 원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언급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